3년 만에 개최된 회당 문화축제로 진각종의 울릉도 금강원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울릉공항과 함께 금강원 성역화 사업을 통해 울릉도의 발전과 종단 재도약의 토대를 탄탄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울릉도민의 50년 숙원이었던 울릉공항 건설이 한창입니다. 2020년 11월 공사에 착수해 2025년 개항 예정이었지만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져 2026년 개항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날씨 운이 좋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울릉도지만 하늘길이 열리면 연간 9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뱃멀미 없이 울릉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각종은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종조 회당대종사의 탄생지인 금강원 성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도는 물론 일반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과 조경, 교통 등 인프라를 구축해 울릉도 관광 활성화와 종단 재도약의 토대를 탄탄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교도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통 한옥 양식으로 저렇게 하고 또 오시는 분들이 뭐 우리 진각종 교도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이제 뭐 원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묵을 수 있도록 시설, 숙박 시설이라든가 또 다른 또 인프라 시설도 그 안에 다 갖추고. 지난달 28일 사동 울릉공항이 내려다 보이는 금강원에서 봉행된 무진서원 불사 역시 사상 처음 한국불교계의 7대 종단 지도자들이 동참해 봉행하는 등 종단의 원력을 다지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회장 선임뿐 아니라 부회장단 선임들이 다 총원장 선임들이 한꺼번에 같이 울릉도로 우리 진각종 행사에 동참한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참 전례가 없던 그런 일인데 성역화 불사하는데 큰 또 힘이 되지 않을까. 2001년부터 시작된 회당문화축제는 세월호 참사가 있던 2014년과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던 지난 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울릉도에서 개최되면서 도민의 문화적 소외를 해소하는 담비가 되어왔습니다. 특히 가사만 전해오던 울도 선경가의 곡을 복원하고 울릉 아리랑을 재해석하는 등 울릉도 문화 복원에 앞장서면서 정신문화축제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울릉군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진각종 탄생지로 어떤 그런 위상도 좀 세워나가고 너무해서 이번에 회당문화축제 속에 울릉선도가 그것들도 이렇게 기증하게 되고 해서 이번 회당문화축제 더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또 계기로 해서 더 울릉군하고 종단이 또 긴밀하게 잘 협조해서 정말 우리 해당문화축제가 울릉군의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진각종은 대중 속의 불교, 대중과 함께하는 불교를 강조한 종조 회당 대종사의 가르침을 축제라는 매개를 통해 호국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